코오비 무기한 계약 어떻게 거래, 주문 및 청산합니까? 안녕하세요. 코오비 퓨처스 무기한 계약 실기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코오비에서 무기한 계약을 어떻게 거래, 주문, 청산하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문은 공매수거나 공매도 가능하며 반대로 청산은 매수 숏 청산이거나 매도 롱 청산 가능합니다. 다음 어떻게 주문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오비 홈페이지 내비게이션에서 계약 거래 그림 2를 클릭하고 계약 거래 페이지에서 무기한 계약 그림 2를 클릭하여 무기한 계약 거래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무기한 계약 종류 선택하십시오. 페이지 왼쪽 상단에서 거래할 무기한 계약을 선택하고 여기서 BTC 무기한 예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거래 단위와 배수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주문 구역 오른쪽 그림 4로 내려가서 여러분은 자신의 거래 습관에 따라 장 또는 BTC를 거래 단위 그림 5로 선택하여 시스템이 자동으로 장으로 선택됩니다. 그런 다음 배수 선택 구역 그림 6을 클릭하여 고위험 협약에 동의한 후 코오비 무기한 계약은 최대 125배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문 방식을 선택합니다. 현재 코오비 무기한 계약은 지정가 주문, 스탑 주문, 포스트 온리, IOC, FOK 다섯 가지 주문 방식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지정가 주문, 예를 들면 지정가 주문을 클릭하여 매수 가격에서 BBO, 상대 가격을 선택하여 주문하거나 최대 5단, 최적 10단 또는 최고 20단 가격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BBO, 상대 가격을 클릭했다면 직접 주문 수량을 입력하면 되며 다른 주문 방식을 선택하여 자체적으로 주문 가격 및 수량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시장에 대한 판단으로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판단되면 공매수를 클릭하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판단되면 공매도를 클릭합니다. 위에 완성하면 주문 성공합니다. 만약 이 주문이 즉시 체결된다면 현재 포지션에서 나타납니다. 체결되지 못하면 미체결 주문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체결 정보 또는 주문 취소 상황은 페이지 밑에 주문 내용 및 체결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기한 계약 주문한 후 현재 포지션을 보유하지 않으려면 청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산은 주문 절차와 일치해 청산하려는 디지털 자산을 선택한 후 마우스를 내려가서 청산을 선택하고 주문 방식을 선택하고 다음 주문 가격과 수량을 입력한 후 청산 방향을 선택합니다. 주문할 때 공매수를 선택하면 청산할 때 매도 롱 청산 선택해야 하며 주문할 때 공매도를 선택하면 청산할 때 매수 숏 청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매수 숏 청산 또는 매도 롱 청산을 클릭하면 청산 조작이 완료됩니다.